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매우 좋고 또 화창하고 이제 전형적인 가을 날씨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생물과 환경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생태학 강의인지 또 물고기 강의인지 전혀 이제 헷갈린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물고기 학교인데 물고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더잘 알기 위해서 전반적인 서론적인 그런 내용으로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또 전반부는 생태계에 대한 아주 핵심,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물고기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가 다 이제 물고기 이야기만 하는데 제가 앞에서 물고기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은 뒤에 하시는 분들이 막 중복되는 것 같아서 좀 그걸 피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또 중간에 하신 분들이 좀 빠진 것이 있으면은 제가 뒷부분에서 나머지를 다 이렇게 보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니까 조간신문 1면과 2면에 거의 톱뉴스로 일본 동경교육대 오스미 교수가, 명예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아주 대서특필 되어 이제 기사로 나왔습니다. 저도 끝까지 다 보았는데 일본은 이것 때문에 지금 축제 분위기로 지금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오스미 교수는 보니까 간단한 그 양력을 보니까 지방대학을 나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이 생물학 그 부분에서 기초적인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고 또 그렇게 해오면서 자기의 지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과학책을 즐겨 읽었고 과학 위인전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거기에서 많이 감동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 뭐지? 왜 그러지? 하는 그런 의문을 늘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하면 과학의 시작이 바로 호기심. 이것은 뭔가? 또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 이것을 자기는 늘 생활화해가지고 거기에서 오늘까지 오게 됐다는 그런 그 간단한 이야기도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이 뭐냐 하는데 맨 출발은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고기 학교를 시작하는데 물고기가 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물고기가 어디서 사느냐 또 물고기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은 바로 그것이 과학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을 통해서 다음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더 알게 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더욱더 깊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기초과학은 정부에서 그 기초과학하는 분야를 아주 크게 많은 투자를 오래전부터 20년 내지 30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050년 안에도 더 많은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기초과학이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아주 응용적으로만 막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벨상을 받기는 조금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환경이 뭐냐? 또 환경과 생물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주변에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환경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했고 이런 환경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자연 환경이 있고 순치 환경이 있고 인공 환경이 있다. 인공 환경은 완전히 사람이 다 만들어낸 환경이 되고 순치 환경은 자연과 환경이, 자연과 인조적인 것이 반쯤 가미되어 있는 것. 그런 순치 환경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죠?
순치 환경, 완전히 자연 환경도 아니고 인조 환경도 아닌 그런 순치 환경은 농장이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연 환경도 이용하지만은 사람이 거기다가 비료도 주고 농약도 주고 또 트랙터도 이용을 하고 하는 두 가지가 같이 겸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순치 환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연 환경은 완전히 사람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사람의 힘이 들어가지 않는 자연스러운 것, 가령 숲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거기에 있는 생물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는 자연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연환경 우리가 이용하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지구가 46억 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진 것은 36억 년 전에 1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최초로 매우 간단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더욱더 복잡한 고등한 생물들이 만들어지다가 제일 나중에 인간이 지구상에 나온 것은 화석의 증거로 봤을 때 약 6만 년 전에 나와가지고 원시적인 그런 수렵 채취의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1만 2천 년 전부터 약 1800년대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농업사회, 농업과 또는 그 가축이나 유목하는 그런 사회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산업시대가 1800년대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1800년대부터 지난 1950년대 이전까지를 산업과 의학의 시대라 이렇게 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사람이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오게 되다가 1950년대 내지 1970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때를 우리는 정보화 시대 그리고 세계화 시대로 이렇게 되어서 문명이 완전히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제가 바로 살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에 살면서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온다, 세계화 시대가 온다 아주 강조를 하면서도 저는 막상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컴퓨터라든지 또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작업을 하는 그런 데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말은 하면서도 거기에 익숙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많이 적응을 못하고 있다.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이렇게 PPT를 만들 때도 제가 직접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해서 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또 다시 만들려면 또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시대에 내가 뒤떨어졌구나 하는 이런 점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생태계 이제 아마 그 해설사라든지 이미 대학에서 많이 배웠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생태계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에코시스템. 그래서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할 때는 그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만 하면은 그 문제를 찾아낼 수도 있고 해결하는 방법도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시던 분도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직 그 내용을 잘 개념을 못 잡았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 동안에 생태계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점을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환경 문제라는 것을 아마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생태계를 우리는 에코시스템, 영어로 에코시스템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 간단한 용어로 말한다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물과 생물이 사는 그들의 생물과 그들이 사는 무생물적인 환경, 생물이 살아갈 때 혼자 살지 않잖아요. 햇빛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먹이라든지 또 주변 온도라든지 이런 모든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만 생물이 살아간다 이거죠. 그랬을 때 생물과
그들이 사는 무생물적인 생명체가 아닌, 또 생명도 포함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무생물적인 환경과의 상호 작용하는 그런 체계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생태계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생물체가 아닌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생물적인 요소가 있고, 또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체인 생물적인 요소가 있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제 바다 생태계, 또 산림 생태계, 또는 하천 생태계, 숲 생태계, 이렇게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생태계란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거기는 생물과 무생물적인 환경 두 가지가 지금 서로 관계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 이것을 생태계라고 말한다 하는 것을 딱 머릿속에 개념을 두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물들만 구성된, 같은 종으로 구성된 생물의 집단을 뭐라고 그랬죠? 개체군, 퍼플레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 자연에 가보면은 한 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의 생물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여러 종이 모여 살고 있는 생물의 집단을 군집이라고 그랬죠. 군집이 있는데 가령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또는 미생물도 있고 생물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과 식물이 그 생물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물이 살아갈 때 반드시 거기에 무생물적인 그런 환경도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물들의 군집과 무생물적인 것과 합쳐가지고 우리는 생태계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생물적인 그런 요소에도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무기물, 화학 원소, 원소가 가장 하나의 요소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다 배워서 알겠지만은 모든 물질은 가장 기본적으로 화학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화학 원소가 있는데 생물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화학 원소는 탄소, 가장 많이 있는 것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탄소를 우리는 C,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또는 유황인, 이러한 화학 원소로 모든 물질은 이제 구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생물체는 주로 이런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학 원소가 모여가지고 생물체 안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생명체가 아니고 물질이 유기물이었죠. 유기물. 그래서 이런 무기 원소가 생물체 안에서 만들어진 그런 물질을 유기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유기물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이라든지 또는 단백질이라든지 또는 지방이라든지 이러한 물질들이 대표적인 유기화합물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또는 유기화합물 또는 유기물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소가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가장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탄수화물이 포도당.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포도당 같으면은 C6H12O6. 탄소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의 원자가 모여 가지고 하나의 포도당을 만들게 되죠. 가장 간단한 포도당. 이걸 우리는 단당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여 가지고 녹말이라든지 녹말 또는 흔히 우리가 탄수화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걸 만드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 밥의 중요한 성분이 바로 탄수화물이지 않습니까? 이 탄수화물이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 개의 포도당과 같은 이런 단당류가 여러 개의 포도당들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대표적인 유기물, 가장 대표적인 유기물이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은 화학 원소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탄소, 수소, 산소가 있는데 여기에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꼭 필요한 원소가 질소. 질소가 들어있어야 돼요. 질소가. 이 단백질은 꼭 이 네 가지 기본 원소가 있고 물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유황이나 인도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질소화합물이 여기에 꼭 들어있어야만 이게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아주 기본적인 가장 적은 기본 성분이 아미노산이지 않습니까?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들이 모여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기본적인 유기물, 유기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인데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구상에 많은 원소가 들어있지만은 그중에 생물체를 만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합물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이러한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유기물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유기물이란 말을 많이 하게 될 거고 무기물이란 말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무기물 그러면은 아 이건 화학 원소를 말하는 것이다. 유기물 그러면 이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생물적인 요소는 이렇게 들어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생태계 안에 무생물적인 요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요소. 기후요소인데 그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햇빛, 태양. 우리가 말하는 태양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태양은 우리가 늘 보게 되는 흔히 보는 태양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빛이 매우 중요한 생태계 내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에너지의 소스가 태양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때 태양에는 적외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그리고 자외선이 있다. 태양의 햇빛을 받으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파장이 긴 그런 파장이 되는데 이걸 우리는 적외선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우리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적외선 때문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빛 이걸 가시광선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색깔이 바로 가시광선이 되어지게 되죠. 가시광선 파장이 이제 중간쯤 되어지는 그런 파장이 되고 그다음에 파장이 매우 짧은 파장이 있어요. 짧은 파장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말하게 되죠. 우리가 햇빛을 오래 받으면 피부에 병이 생긴다 하는 것도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크림도 바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외선이 그러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체에 해를 주기도 해요. 가령 눈에 오랫동안 자외선을 받게 되면 눈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에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외선을 그냥 오랫동안 쪼이는 것을 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가 하면은 이 자외선은 박테리아나 이런 세균들을 죽이는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햇빛에 침구를 소독한다든지 할 때 내놓지 않습니까? 내놓는 것은 바로 햇빛의 자외선 때문에 자외선을 이용해서 그렇게 살균 작용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우리가 에너지 소스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중에서도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할 때 이 가시광선 그 파장만이 광합성의 탄수화물을 만들어내고 지방을 만들어내고 또 녹말을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빛은 에너지 소스는 여기에 들어있어요. 가시광선 속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시광선 속에 들어있는 광합성
광합성 작용, 탄소 동화 작용을 하는 그러한 햇빛의 요인은 바로 이 가시광선 속에 들어 있는데, 바로 이게 이제 기후 요소의 햇빛의 요소도 되기도 하지만은 온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게 되기도 하고, 바람도 또는 습도도, 비도 이제 물을 만들어내는 아주 소스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후 요소에 다 포함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물리적인 요소, 가령 압력이라든지 물의 흐름이라든지 물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생물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생물적인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물적인 요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생물의 종류 수가 몇 종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겠습니까? 듣고 잃어버렸죠? 근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생물에 대해 설명할 때 매우 그 좀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좀 뭐랄까 이해가 좀 빨라지게 되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예, 43만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43만이 있고 지금 모든 동식물 많은 종류가 다 해서 보면은 170만 종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많은 종이죠. 그러나 이것도 학자에 따라서 달라요. 조금씩 다르지만은 일반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걸로 말한다면 약 170만 종의 동식물 미생물들이 들어있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훨씬 더 많다고 그랬어요. 실제는 천만 종 내지 3천만 종이나 되는 그런 동식물들이 있지만 아직도 몰라요. 우리가 연구가 안 돼서 발견이 안 돼가지고 잘 모르고 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물고기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제가 물고기 연구하면서 가장 큰 일을 했다고 그러면은 새로운 종을 발견해가지고 거기다가 학명, 이름을 붙였어요. 그 가운데 이제 민물고기에 한 20종 정도 되지만 그 중에서도 미꾸리, 우리가 흔히 보는 미꾸라지, 미꾸리 과가 있는데 거기에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6종 정도 알려졌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 30년, 40년 오랫동안 연구해보니까 이름이 있는데도 다른 이름으로 불려왔었어요. 그런 종을 한 10여 종 신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그걸 찾아낸 그 경과를 어떻게 해서 찾아냈는가 하는 것은 아마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있지만은 그런 생물들 가운데 그 무리를 170만 종이나 되는 생물들 또 아직 모르는 종이 천만 종 더 이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어느 식물이나 동물이나 어느 한 분야에 뭐 10년이나 20년 동안 집중해서 하면은 새로운 종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죠. 우리 학교에서 우리 가르쳤던 학생들 가운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새로운 종을 발견해내면은 그 종에다가 이름을 붙인다. 자기의 이름을 맨 끝에다가 붙인다. 학명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코비티스 코비티스 코리엔시스 김이라는 물고기가 미꾸리 종류의 이런 미꾸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강에도 있고 금강에도 있고 이제 망경강에도 있고 이쪽 안성천이나 여기에도 아마 살고 있어. 상류에 가보게 되면은 미꾸리는 아니지만은 미꾸리와 비슷하게 노란 색깔을 띠고 있고 무늬를 가지고 있는 양수렴이라고도 흔히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물고기인데 이것을 제가 1975년도에 처음으로 발견을 해서 이건 참종개다. 우리말로 참종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학명으로 라틴어로 코비티스 이게 속명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속명과 종명. 사람 같으면은 성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건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명과 종명의 그 뒤에다 명명자 누가 맨 처음으로 이것을 발견했느냐
하는 명명자 이름을 뒤에다 붙이게 돼요. 근데 제 이름에 김, 앞자를 따서 김이라 이렇게 붙였는데 이 학명을 맨 먼저 시작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스웨덴의 유명한 분류학자인 린네, 칼 폰 린네가 이런 방법을 맨 처음으로 정해가지고 사람부터 사람의 학명을 호모 사피엔스 린네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성명을 학명을 붙였어요. 그것처럼 이름을 새로운 종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제가 어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많은 생물의 종이 있지만은 그런 생물을 크게 세 무리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세 종류로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본다 하면은 여기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하는 일로 본다 한다고 그러면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산자가 있습니다. 생산자를 영어로 프로듀서, 만들어낸다, 처음으로 제작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생산자인데 이러한 생산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뭘 생산자라고 말하냐면은 식물, 식물을 우리는 생산자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육지에 살고 있는 식물이 되었건 물속에 살고 있는 식물이 되었건 식물 속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녹색을 띠고 있는 엽록체가 있다고 그랬죠. 엽록체, 엽록소가 식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식물의 잎사귀가, 식물의 나무가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것은 그냥 색칠해서 파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의 잎사귀를 끓이면은 파란 색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거기에 바로 엽록체라는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파란데 이 색소가 뭐냐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죠. 자연에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색소가 태양빛을 받게 되면은 색소 받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학 원소인 탄소, 수소, 산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공기 중에 들어있는 CO2라든지 CO2와 H2O 물 탄소와 수소, 산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뿌리에서 빨아올린 식물의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을 빨아올려가지고 식물의 엽록체 또는 엽록소 파란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가령 잎사귀에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잎사귀를 잘라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거기에 조그마한 색소가 세포가 들어있고 이런 세포 속에 푸른 알맹이가 들어있어요. 세포 속에 물론 핵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걸 우리는 엽록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공기 중에 들어있는 대기 중에 들어있는 CO2와 물 분자를 합쳐가지고 햇빛에 햇빛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이것을 합쳐요. 합쳐가지고 뭘 만드냐면 맨 처음으로 포도당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여섯 분자의 CO2와 여섯 분자의 물 분자가 만나가지고 식물의 잎사귀 속에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냐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섯 분자의 O2 산소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유기물을 만들 때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탄수화물이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햇빛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이 에너지가 이 두 분자를 합쳐서 포도당을 만들고 이 포도당이 많이 모여지게 되면 녹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쌀, 벼, 우리가 밥을 했을 때 거기에 녹말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녹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 이것을 누가 그 합치는 작용을 해주냐면은 식물 속에서만 다른 데서는 못하고 식물 속에서만 이렇게 녹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녹말을 만들고 거기 뭘 만들어내냐면은 산소를 만들어내게. 식물이 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러죠. 지구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46억 년에 만들어졌을 때는 금성이나 화성과 똑같은 그런 조건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 CO2로 되어 있고 산소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 금성이나 화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 중에는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산소가 지구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식물이 만들었다 이거죠. 식물이. 물 속에서 최초로 식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육상에 식물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 때 다른 게보다도 꼭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있을 때 이 산소가 식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분을 저장하는 유기물을 식물이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유기물을 최초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최초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생산자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생산자 그러면 이제 산업을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생산자라고 말하지만은 생태학 용어에서는 그것이 생산자가 아니라 식물을 생산자라고 불러요. 다음부터는 이제 생산자 그러면 아 이건 생태학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생산자는 식물입니다. 육지나 또는 물속에 사는 모든 식물들은 생산자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생산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전주에서 오게 될 때 KTX를 이렇게 오면서 주변에 논이 이렇게 있고 논에 누렇게 지금 이르고 있는 그 논이나 밭을 이렇게 보면서 또 산에 나무를 보면서 아 정말 이 태양에너지가 바로 이래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곡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태양이 쨍쨍 비치면은 아 금년에 풍년이 들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비가 계속 온다든지 구름이 계속 낀다든지 그러면 금방 뭐라고 그러냐면 아 금년에 농사가 잘 안 되겠다 망했다 그러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태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과 식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없어도 못 사는 산소를 이런 식물체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자연환경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잘 보존하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바로 이런 데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태계 안에는 생물들이 들어있는데 이 소비자, 컨슈머, 소비자라고 말하는데 이 소비자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요. 식물은 햇빛만 있으면은 그리고 그 무기물만 있으면은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만 있으면은 식물은 스스로 뭐 다른 데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라고 말했고 동물은 몸에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려면은 양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양분이 필요한데 이 양분을 어디서 얻느냐? 최초로 식물에서 얻어야 돼요. 식물이 아니면 얻어낼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그 식물을 동물이 먹고 양분을 만들어내면은 또 어떤 동물들은 식물도 먹기도 하고 동물을 먹기도 하고 두 가지 먹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동물만 먹는 동물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동물들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에 의존해서 양분을 얻어내고 그걸로 그 양분을 가지고 활동하고 에너지를 내고 하기 때문에 동물들은 모두가 다 뭐라고 하냐면은 소비자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컨슈머. 생태학 용어입니다. 생태학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요? 생산자인가요? 소비자인가요? 소비자예요. 사람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반드시 식물을 먹어야만 되고 동물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나오지만은 사람은 자연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자연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분을 얻어야 되니까
식물이나 동물을 통해서 양분을 얻어야 되니까 사람은 소비자예요. 자연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의 생물의 종류가 있는데 분해자가 있습니다. 분해자는 미생물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있고 보이는 미생물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그리고 이제 버섯 종류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박테리아나 곰팡이나 버섯과 같은 이런 생물들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살아갈 때 반드시 유기물이 뭐라고 그랬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유기물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분해를 시켜요. 유기물을 뭘로 분해시키냐면 다시 반대로 이러한 유기물이 있었죠. 반대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다시 쪼개 보내버려요. 대기 중으로, 공기 중으로, 물 속으로, 땅 속으로 이렇게 다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박테리아나 곰팡이와 같은 이런 세균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나 곰팡이는 유기물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생물들이 죽으면은 유기물이에요. 생물이 죽으면은 나무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시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바로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달라붙어서 그걸 분해시켜가지고 뭘로 만들었냐면 화학원소로 다시 CO2와 H2O로 다시 다 분해를 시켜서 나중에는 화학원소로 만들어내고 이런 대기 중으로 다 분해가 되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환경 가운데 숲속에 가보게 되면은 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나무 가지도 떨어지고 동물도 죽고 하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나중에 보면 흔적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왜 흔적이 없어지냐면 누가 치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다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원래 그대로 놔두면은 쓰레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해돼요. 분해되다가 나중에는 화학 원소로 다 들어가게 되고 분해가 되어버리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낙엽을 볼 때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낙엽을 보면은 떨어져서 있을 때 항상 이대로 잎사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구멍이 빵빵 이렇게 뚫리게 되는데 이 부분에 박테리아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있는 유기물을 이용하는 거죠. 더 많이 이용하면 이 구멍이 두 개가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두 조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 조각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는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게 되는 이런 역할을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세균을 말하면은 뭐 나쁜 놈이다, 우리 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세균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에는 쓰레기 더미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시체가 되면은 시체부터는 유기물이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살 덩어리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된 그런 유기물 덩어리인데 여기에 누가 달라붙냐 하면은 미생물들, 박테리아, 곰팡이가 거기에 붙어서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조각조각 내서 화학원소로 다 분해시켜가지고 토양으로, 공기로, 물속으로 다 보내버리면 흔적도 없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분해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분해자인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생태계에는 이렇게 세 가지 생물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이제 뭐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은 지난번에 이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생산자고 무엇이 소비자인가 알아내라, 맞춰내라. 오늘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집에 가서 손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생산자가 뭔 줄을 아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그 내용을 알고 있냐고. 한번 꼭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한번 적용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생태계가 됐건 이런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제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 각각 요소들에 가서 문제가 나타날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모든 나무 식물들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녹말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녹말에 질소화물이 뿌리에서 질소가 합쳐지면 아미노산이 되어지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질소동화작용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소동화작용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포도당 그리고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작용이지만은 질소동화작용은 식물이 이렇게 포도당을 만들어내면은 뿌리에서 질소 비료 성분이 있죠. 질소 비료 성분을 주게 되면은 질소 비료가 이 포도당에 딱 결합시켜지게 되면 그게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미노산이 모여지면은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런 작용을 우리는 질소 동화 작용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대기 중으로 역시 산소가 나오게 되고 하는 이런 작용이 식물에서 있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초식 동물이 이런 식물 생산자를 먹고 자기 몸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것의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면 태양에서 온 거예요. 에너지가 태양 속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녹말 속에 들어가 있다가 초식 동물의 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초식 동물의 몸에 가서 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만들면서 자기 몸에다 에너지를 저장하고 토끼가 움직일 때 그 에너지를 내려면 호흡에 의해서 다시 또 분해가 되죠. 이게 바로 호흡작용이죠.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 중에 산소를 들이마시지 않습니까? 산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태워요. 포도당을 태우면은 산소가 들어가서 태우면은 바로 물과 CO2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에 의해서 CO2도 나오고 땀이나 오줌으로 물이 나오게 되고 이런 과정이 이렇게 호흡작용에 의해서 숨쉬기 작용에 의해서 하면서 이 안에 햇빛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이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할 때도 지금 에너지로 지금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가 몸속에 내 몸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에 들어있는 그런 에너지를 산소가 숨 쉬면서 산소가 들어가지고 세포 안에서 태워가지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으면서도 몸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 지탱하는 에너지도 그 힘이에요.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근본적으로? 태양에서 나왔어요. 뭐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음식에서 나왔지만 그 음식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결국은 태양에서 나온 거예요. 소스가 태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는지 식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게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체온도 결국은 태양 에너지가 지금 내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있어요. 모든 에너지가 그거니까 한 가지니까. 자 이렇게 육상 생태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수중에도 우리가 생태계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육상 생태계와 수중 생태계 둘로 구분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육상 생태계와 수중 생태계인데 수중도 물도 역시 바다나 또는 그 강이나 호수나 저수지나 이게 바로 수중 생태계인데 수중 생태계도 똑같아요. 원리는 기본적인 원리는 그런데 태양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은 물 속에는 식물이 있기도 하지만은 녹색 식물이 있죠. 있기도 하지만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엽록체를 지닌 적은 플랭크톤 물에 떠서 있는 적은 플랭크톤 현미경으로만 봐야만 보이는 적은 이런 세포들이 들어 있는데 그 세포가 물 위에 떠 있어요. 이건 이제 직접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엽록체를 지닌 세포가 물에 떠 있을 때 이 떠 있는 그런 세포를 우리는 플랭크톤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부유생물 물에 떠 있다 그래서 부유생물이라고 말하는데 북한에서는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플랭크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떠돌이 생물 그렇게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러한 부유생물 속에 식물 엽록체를 지니고 있는 그런 플랭크톤을 우리는 식물 플랭크톤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플랭크톤 가운데 엽록체를 지니지 않는 그런 플랭크톤들이 들어있어요. 가령 집신벌레라든지 또 다른 적은 그런 단세포 동물들이 현미경적으로 보이는 그런 동물들이 물에 이렇게 떠 있게 되는데 이러한 떠 있는 플랭크톤을
우리는 동물 플랭크톤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동물 식물 플랭크톤, 식물 플랭크톤이 태양 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 작용하면은 거기서 녹말을 만들어요. 그럼 그 녹말을, 녹말도 똑같이 물 속에 들어있는 CO2와 물에 들어있는 물과 또 에너지와 이렇게 태양 에너지와 관련지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녹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녹말이 또 단백질이 되기도 하고 또 역시 지방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변화가 되는데, 이런 걸 적은 동물 플랭크톤이 또 잡아먹어요.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동물 플랭크톤은 물고기에 또 먹이가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물고기. 물고기도 물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이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를 내려면은 그 에너지의 소스가 바로 식물 플랭크톤이나 동물 플랭크톤을 먹어서 거기서 물고기의 몸을 만들어가지고 헤엄치며 다닐 때도 에너지로 하게 되니까 이걸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으로 식물을 먹는 이 그 플랭크톤을 1차 소비자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 이 물고기가 만약에 동물 플랭크톤을 먹었다 하면은 2차 소비자고, 또 이것은 다른 물속에 사는 다른 육식동물이 이걸 만약 물고기를 먹었다 하면 이건 3차 소비자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생산자가 있고 이런 소비자가 있고, 그리고 이들이 생산자나 소비자가 살면은 또 뭐가 되죠? 아니, 죽으면은 분해자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뭐예요? 생산자나 소비자가 살다가 죽으면은 그들은 유기물이죠. 유기물. 이제 뭐 생명체는 아니니까 유기물이 되어 가지고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누가 달라붙는다고요? 미생물들,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달라붙어서 그걸 다 분해시켜요. 분해시키면 흔적도 없어지지. 흔적도 없어지고 다 물속으로 다 화학 원소나 이런 물질로 다 분해돼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이런 그 현상들이 물속에서나 또는 대기 중에서 같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생태계 내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에 이게 산책을 하시다가도 우리가 나비를 보고 아, 아름답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새를 보고도 참 아름답지만은 그 나비나 새들이 뭘 먹고 사냐 하면은 결국은 식물이나 다른 유기물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새가 날아갈 때 그 힘은 자기 혼자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태양에서 나온 거예요. 태양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태계가 이렇게 구성되어가지고 자연이 이렇게 이용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말한 것처럼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에너지가 흘러간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생태계에 하는 일 가운데 우리는 생태계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때, 생태계를 이해하실 때 생태계의 구조를 처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가 하는 일이 꼭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은 생태계의 전부를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생태계의 구조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조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크게 두 가지. 무생물적인 것이 있고 생물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생물적인 것 세 가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뭐 생산자 그럼 뭐라고 그랬죠? 식물. 또 소비자는 동물들, 사람도 소비자다 그랬죠. 그리고 분해자는 미생물들, 박테리아,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들. 우리가 이걸 분해자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갯골에 오신 분들도 나중에 보실 때 생산자가 뭔가, 거기에 소비자가 뭔가, 분해자가 뭔가, 그걸 빨리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갯골에 생태계는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갯골을 가지고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생태계, 갯골 생태계죠. 생태계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이 꼭 두 가지입니다. 매우 쉬운데 그 두 가지를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데, 생태계 안에서는 에너지가 반드시 흐른다. 에너지가 흐른다. 에너지는 E라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E라는 힘. 에너지가 흐르는데 에너지의 소스는 어디라고 그랬죠?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갯골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입니다. 태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라고 지금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갯골 안에 물고기가 산다든지 또 다른 생물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들이 모두가 다 에너지는 어디서 받아가지고 오냐면은 태양에서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태양에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맨 먼저 생산자로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에너지 들어갈 때 에너지로 다 들어가냐면 태양 에너지가 다 들어가냐 하면은 그러지는 않아요. 태양 에너지에 식물이 닿다 하면은 그 중에 아주 일부, 예를 들면은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다 하면은 100이라는 에너지가 식물에 닿았으면은 그 중에 98%는 열로 발산되어 버렸게 돼요. 열로. 발산되고 그 중에 한 2% 내지 1%는 유기물로 무엇에 의해서? 분해자가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유기물을 만든다고 그랬죠? 광합성 작용.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식물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그리고 나머지는 열로 다 빠져나가버리게 되고, 우리가 태양빛이 지상에 닿으면 뜨겁지 않습니까? 뜨거운 것은 열로 발산되는 거예요. 열로. 그러나 녹색 식물로 닿게 되면 그 중에 일부가, 아주 극히 일부가 유기물로 만들어지게 돼요.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빠져나가고, 그런데 생산자가 살려면 생산자도 호흡을 해야 돼요. 살아갈 때 식물도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은 똑같이 모든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내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그런 작용이 호흡인데, 식물도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하면서 살아갈 때 일부는 열로 빠져나가게 되고 일부는 소비자에게, 동물에게 이용이 된다고 그랬죠. 초식동물에. 초식동물이 이걸 먹으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초식동물, 1차, 이걸 1차 소비자라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생산자고 1차 소비자, 맨 처음으로 먹는 초식동물이 1차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에너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에너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 에너지를 이 초식동물이 이용하게 되면 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중에 약 80 내지 90%는 열로 빠져나가게 되고 여기에 남아있는 에너지는 약 10% 정도가 남아있게 돼요. 자기 몸을 구성하게 돼요. 그래 그 10%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역시 태양에서 나온 것이 지금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육식동물인 다른 새에 의해서 이런 벌레가 잡아먹힌다 그러면은 이것이 살아가면서도 자기 몸에 에너지가 빠져나가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 일부가 이 2차 소비자, 육식동물의 몸에 이용이 되지. 그러면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여기에 전달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나머지는 열로 다 빠져나가고 그 중에 여기에 들어있던 에너지의 약 한 10%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자꾸 이동해 오면서 에너지는 빠져나가요, 밖으로. 빠져나가고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잡아먹고 있는 육식동물이 있다 그러면은 올빼미라든지 이런 동물이 있다, 다른 독수리라든지 이런 생물들이 있다 보면은 이걸 잡아먹었다 하면 여기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들의 몸속에 전달되게 되는데, 이때도 이들이 살아가면서 호흡작용하면 계속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자기 살아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이 중에 일부가 이쪽으로 전달해올 때는 약 10%만 전달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태계 내에 생산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하게 되는데, 이들이 죽으면은 유기물이 되어가지고 분해가 된다고 그랬죠. 누구에 의해서?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그럼 다시 이것들이 이제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지고 탄수화물, 아니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돼가지고 물속으로, 대기 중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지금 한쪽으로만 지나왔죠. 거꾸로는 못 가요. 가령 여기에서 이쪽으로 생산자로 에너지가 반대로 간다든지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고 한쪽으로만 에너지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너지의 흐름이다. 에너지의 흐름이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말로 해볼까요? 에너지 흐름. 에너지 흐름. 이게 생태계 내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사람도 그 에너지를 태양에서 받아가지고 식물, 동물로 이용해가지고 내 몸속에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작용이 모든 생태계에서 어디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갯골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갯골을 보실 때 아,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물고기도 있고 또 다른 주변에 다른 포식자도 있고 또 새도 있고 그런 다음에 한번 연결을 지어보세요. 지어보면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태양 에너지가 식물의 잎사귀 속에 엽록체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플랭톤에도 식물 플랭톤에도 엽록체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태양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탄수화물이나 맨 먼저 탄수화물이 만들어지지만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 그 단백질은 반드시 포도당에다가 질소가 들어와야만 단백질이 돼요. 물속에서든지 육상에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콩과 식물들을 보게 되면은 단백질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콩과 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에서 질소를 막 빨아들여요. 빨아들이는데 다음에 한번 클로바도 콩과 식물입니다. 콩을 한번 이렇게 뽑아보세요. 뽑아보면은 뿌리에 그렇죠. 동글동글한 게 들어있죠.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뿌리옥 박테리아예요.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바로 이용을 해요.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바로 이용하기 때문에 질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소가 많아지니까 여기에 잎사귀 속에서 만들어져 있던 포도당에다가 질소만 들어가면은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 종류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질소 동화작용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대기 중에 질소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80%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거의 대부분이 질소라고 그랬어요. 질소인데 대기 중에 질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콩 종류는 비료를 안 줘도 그 질소를 빨아들여가지고 콩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나 다 콩은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콩이 잘 되는 걸 자세히 보면은 모래바탕에서 좀 잘 돼요. 진흙이라든지 이것보다도. 왜 그럴까요? 토양 속에 잘 공기가 바로 들어가니까. 바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저 단백질이 잘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예, 단백질도 그렇고 포도당과 지방과는 왔다 갔다 해요. 세포 안에서 똑같은 원소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밥만 많이 먹어도 몸에 지방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죠? 지방이 그게 바로 그거죠. 탄수화물과 지방과는 CHO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몸 세포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자, 그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태양에서 광합성 작용에서 만들어질 때 식물 자신은 광합성도지만 동시에 호흡작용도 해요. 자기가 클라니까 크게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작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자기 몸의 일부가 빠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식물들이 이제 하나의 그 만들어진 무게 이런 걸 무게 또는 칼로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생산력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생산. 그러니까 가령 1제곱미터 안에서 1년 동안에 햇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 작용에서 저 나온 그 결과를 무게로 달아보게 되면은 그게 바로 태양에서 나오는 광합성 작용에서 만들어진 유기물이지 않습니까? 더 쉽게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벼를 재배했어요. 벼를 지금 심어가지고 1년 후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마지기에 가령 두 섬이나 세 섬이 나왔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합성이 되어진 그걸 우리는 총생산력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생산할 때는 식물이 생산하는 동안 스스로 호흡작용에서 자기 몸에서 만들어진 양분을 분해를 시켜야 돼요. 그만큼 빠져나가죠. 호흡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뺀 것을 호흡작용에서 빠져나간 것을 남아있는 걸 우리는 순생산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까지는 조금 어려우니까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생산이라고 말한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개념을 우리는 생산 프로덕션이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매우 중요한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에는 육상 생태계가 있고 수중 생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구의 생태계를 크게 둘로 구분해라 그러면은 육지로 된 것이 있고 물로 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육상 생태계에도 그 가운데 늪이라든지 늪지, 갯골도 늪지에 해당이 됩니다. 늪이라든지 또 물이 질컹질컹하게 되는 소택지 이런 것이 있고 열대우림이 있는데 1년 동안에 광합성 작용에서 일정한 면적에 1년 동안에 1제곱미터에서 1년 후에 다시 한번 수학을 해본 거예요. 수학을 해봤을 때 거기에서 칼로리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칼로리 양이 가령 여기 단위로 800, 2400, 8000, 9600 칼로리에 칼로리가 되어진 거예요. 이 칼로리는 예, 무게로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탄수화물 녹말 1g을 분해시키면은 몇 칼로리가 나옵니까? 흔히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네. 크게 말씀하세요. 아니 괜찮으니까요. 아니 괜찮아요. 아 이렇게 해야 다른 분들이 다 빨리 이해가 되니까 4칼로리가 나오죠. 4칼로리 1g 분해시키면은 그런데 석탄 1g을 분해시키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7칼로리가 나와요. 석탄은 그게 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탄수화물은 4칼로리가 나오고 녹말은 아니 저 단백질은 5칼로리 정도 나오고 지방은 9칼로리 그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칼로리예요. 그만큼 그 칼로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왔어요? 그 칼로리가 햇빛에서 나왔잖아요. 햇빛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칼로리가 지금 저장이 돼 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그렇게 칼로리가 저장이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저장이 되는데 1년 동안에 1제곱미터 땅 속에 육상이니까 땅 1제곱미터 안에 수확량이 칼로리로 계산해 본다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가령 늪이나 소택지와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도 물이 좀 질컹질컹하게 되는 그런 장소는 생산력이 약 한 8,800이 넘어간 9,000칼로리가 가까이 된다 이 말이죠. 1년 동안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육지 가운데 농경지가 있어요. 우리가 논이나 그런 데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벼를 생산하는데 거기서는 생산량이 얼마가 되냐 하면은 약 한 3,000칼로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산이 오히려 논에서 나오는 생산보다도 늪지에서 나오는 생산이 이렇게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거기에 물도 들어있고 식물 플랭톤들이 들어있고 식물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광합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지구상에서 많이 생산이 되어지는 것이 열대우림. 열대우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남아라든지 남미,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아주 그냥 광합성 작용이 활발해요. 열대에 가깝기 때문에 햇빛이 더 강하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서도 많은 양이 생산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거의 늪지나 비슷한 생산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 열대우림하고 소택지가 그런가 하면은 온대림은 더 적어지게 되고 농경지는 그보다 훨씬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재배하는 농경지도 소택지, 늪지보다도 훨씬 더 적게 생산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전주에 가까이 새만금 지역이 있는데 새만금 개발 때문에 논쟁을 많이 벌렸어요. 거기에 관련되는 공무원 분이 이 갯벌을 지금 만들어 거기에 새만금 지역을 막아서 갯벌을 만들면은 거기에 농지가 만들어진다. 농지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생산력이 높지 않느냐.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반대했어요. 그러지 않고 갯벌이나 여기가 더 생산력이 몇 배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갯벌에서 벼가 만들어지게 되고 농작물이 만들어지냐.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농작물을 아니라도 거기에 생산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조류가 광합성 작용에서 규조류가 만들어지게 되면 갯벌에 규조류가 많지 않습니까? 규조류와 광합성 작용에서 만들어내면은 그것을 조개가 먹잖아요. 조개류가 섭취를 하게 되고 새우가 먹고 게가 먹고 그리고 또 물고기가 거기에 살고 이런 생물들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그 같은 면적에 조류뿐만 아니라 거기에 물고기나 조개나 또 여러 가지 개나 이것까지도 그 면적을 면적에서 생산되는 것을 칼로리로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칼로리가 훨씬 높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산력이라는 것은 벼만 알았지 자연에서 만들어진 생산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논쟁하다가 접어들었죠. 제가 논쟁을 해서 이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설명해줬죠. 이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해도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육상도 이렇게 되는데 수중도, 수중 생태계도 생산력이 가장 높은 장소 어디냐면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다로 들어가는 하구가 있는데 하구가 생산력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이만큼. 1년 동안에 만들어진 생산력이 이렇게 되는 데 비해서 호수라든지 하천은 훨씬 이보다 적은 생산력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갯골에 이 생산력이라는 것은 무진장이지 많아요. 우리가 이용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한번 조사해보면 될 거고 바다의 경우에도 대륙붕, 육지에서 가까운 대륙붕은 이보다 조금 더 적고 먼 바다는 훨씬 더 생산력이 떨어지게 돼요. 바다 가까운 연안인 쪽이 훨씬 생산력이 높고 멀리 있는 쪽은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고 같은 바다라도 이렇게 해서 생산력을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언스 과학에서 생산력이라는 것은 변화, 벌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양, 단위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만들어내는 양을 생산력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태계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 이것은 물질은 순환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물질의 순환, 물질의 순환. 생태계가 하는 일 두 가지만 있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은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모든 생물체는 화학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유황, 인과 같은 이런 화학 원소로 우리 사람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물질이 생물체가 살다가 죽으면은 누가 이용한다고 그랬죠? 분해자가 분해를 시킨다고 그랬죠? 분해를 시키면 사람의 몸도 다 분해를 시켜가지고 화학 원소로 바꿔버려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유황, 인, 마그네슘 이러한 모든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원소로 바꿔버리면은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지구 환경 속에 토양 속으로 그리고 물 속으로 대기 중으로 이렇게 세 군데로 다 흩어져서 들어가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실제 분해가 되면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죽으면 유기물이라고 그랬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유기물인데 이러한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물로 무기물인 화학 원소로 이렇게 변해 가지고 토양 속에 물 속에 대기 중에 들어있게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던 것들이 여기에 또 식물의 뿌리로 흡수가 돼요. 식물의 뿌리로 흡수돼서 식물체의 몸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화학원소가. 화학원소가 몸을 만들어서 생물체의 식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동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사람의 몸까지 들어오게 되죠. 화학원소가. 그리고 또다시 분해가 되면은 다시 화학원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죽으면은 시체가 되면은 이렇게 화학원소로 다 바꿔지는 거고 지금은 이제 화장을 하게 되면은 화장이 되면 뭐가 돼요? 제가 되죠? 제가 뭡니까? 화학원소예요. 화학원소로. 이렇게 돌아가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생태계를.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생태계, 이쪽으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태계에는 물질이 순환되고 있다. 물질이 순환되고 있다. 순환되고 있는데 이 물질이 없다든지 다른 데로 빠져나갔다든지 혹은 너무 많이 들어왔다든지 하면은 생태계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생태계는 크게 두 가지 기능. 그러니까 갯골 생태계도 자세히 보면은 아, 갯골 생태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려면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아, 물 에너지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질은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지, 이걸 자세히 보면은 아, 정말 이 갯골 생태계가 중요하다, 거기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기능이 생태계의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우리 몸에, 물질의 몸에 가장 많은 세포에,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성분이 뭐가 되겠어요? 물로 되어 있어요. 세포의 성분 가운데 거의 70% 이상이 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의 물은 자기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못해요. 다른 데서 꼭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든지 음식물을 먹든지 물로 마시든지 해서 반드시 물이 들어와야만 돼요. 근데 그 물도 원 소스가 있어요. 원천이 있는데 바로 물도 하나의 물질이죠. 세포체를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이 물질도 가장 중요한 소스는 비가 되고 있어요. 비. 자, 엊그제 우리가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 비가 옴으로 말미암아 농작물만 뿐 아니라 우리 인간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비가 안 내리면 이게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비가 내리면은 산 속에 내려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흘러내려가지고 하천으로, 강으로, 바다로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땅 속에 스며 있다가 땅 속에 지하수로 물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물들이 결국은 식물로, 식물의 뿌리에서 빨아올리죠. 그래서 식물체의 몸 속에 물이 들어가게 되고, 또 식물이 태양빛을 받게 되면은 증산작용을 해요. 식물의 기공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게 돼요. 잎사귀 뒤쪽에 보면은 물이 빠져나가서 증산작용, 식물이 김내기 작용이죠. 김내기 작용을 해서 뿌리에서 줄기로 와가지고 잎사귀 사이로 수분이 수증기 상태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대기 중으로 이런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이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또 물 속에 들어있던 저수지나 하천 속에서 또는 강 속에서 태양빛을 받게 되면은 태양열에 의해 가지고 증발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액체가 수증기로 되죠. 수증기로도 기체로 되어서 대기 중으로 증발작용이 일어나는데 강에서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이 증발작용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 증발작용이 나가면은 다시 대기 중으로 그 수분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하수를 통해서 우리가 식수를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이 이용하기도 하고 동물이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식물이 이용하기도 하고 해서 사람의 몸속에 들어왔던 물의 성분이 배설물로, 오줌이나 이런 배설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다시 그게 모여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바다로 들어가게 되죠. 바다로 들어가면은 바다 속에 이 물들이 잠겨져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발작용에서 바다에서 모든 그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에너지의 열에 의해서 증발작용에서 태양으로 대기 중으로 나가게 되고, 수증기가 모여지게 되면은 수증기가 모여서 응결돼가지고 바로 비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비구름이 바로 또 지구상에 내려오게 되고 해서 물이 계속 돌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물질의 순환 가운데 물의 순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물도 계속 돌고 있어요. 지금 내 몸에 있는 물도 우리가 토양과 산림과 바다와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돌고 있다가 우리가 그 물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 중에 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순환 중에 하나가 탄소의 순환. 우리가 탄수화물의 구성 성분이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주로 많이 들어있는 장소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데 얼마나가 들어있다고 그랬어? 대기 중에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0.03, 0.03이라는데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여가지고 0.038.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도 조금 높아졌어요. 0.4%까지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산화탄소 증가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대기 중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 약 4%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CO2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CO2가 지금 온도가 CO2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지구의 기후가 올라간다 그러지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진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기 중에 CO2가 이렇게 적은 양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것을 직접 이용하는 생물체가 지구상에 누가 이 CO2를 이용한다고요? 식물이 무슨 작용에 의해서?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모든 식물들은 햇빛만 비치면은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빨아들여요. 빨아들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하고 CO2하고 결합해가지고 녹말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식물이 하고 있다 이거죠. 생산자가. 근데 식물은 동시에 이렇게 광합성 작용도 하지만 동시에 무슨 작용도 한다고요? 호흡작용도 해서 대기 중으로 또 산소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니, 이산화탄소도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면 식물 속에 CHO 성분으로 들어있던 성분들이 이걸 누가 먹냐 하면은 초식동물을 소비자가 먹는다고 그랬죠. 1차 소비자. 소비자가 먹으면은 이걸 먹고 여기에 들어있는 CHO의 C 성분이 어디로 들어와요? 초식동물의 몸속에 들어와요. 우리가 잘 먹는 소, 소가 초식동물이죠. 풀만 뜯어먹고 있어요. 그럼 풀 속에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그 탄수화물을 동물의 몸속에, 소의 몸속에 만들어내게 되죠. 만들어내서 몸속에 CHO가 들어있는데 이 C는 초식동물의 탄수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태양에서 왔어요. 태양이 아니죠. 이것은 탄소는 식물에서 들어왔고 그 식물은 어디서 왔어요? 햇빛에서 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햇빛에서 들어온 것은 에너지가 들어온 것이고 태양에서 식물 속에 들어오는 탄소는 어디서 왔어요? 공기 중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대기 중에 CO2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초식동물은 동시에 이용도 했지만 호흡작용하잖아요. 소가 풀도 먹고 호흡을 해야 에너지를 낼 수가 있으니까 호흡하면은 소나 초식동물의 몸속에서 CO2가 대기 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에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혔다든지 잡식동물에게 잡아먹혔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 몸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탄소가 또 지방의 탄소가 또 단백질의 탄소가 육식동물의 몸속에 탄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역시 호흡작용하면은 숨쉬기 작용하면은 CO2가 나오죠. 그 CO2가 다시 대기 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이나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이 살다가 죽으면은 사체가 되죠. 사체가 되면은 이 사체가 누구에 의해서 분해된다고 그랬어요. 박테리아 곰팡이가 분해시키면은 다시 대기 중으로 CO2 상태로 나가버리는 거죠. 분해가 돼가지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과거 고생대, 약 5억 년 전에 고생대 육상 식물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거대하게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식물이 은행나무라든지 소철이라든지 양치식물이라든지 이런 생물들이 지구상에 팍 퍼쳐 있는데 이렇게 펼쳐 있던 식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속에 매몰돼 가지고 석탄이 됐어요. 석탄이 돼서 땅속에 석탄으로 들어있으면 여기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땅속에 지금 매몰되어 있다가 우리가 내서 이것을 파내 가지고 이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용해서 석탄을 태우지요. 태우면 뭐가 나와요? 태우면은 연소작용시키면 CO2가 나오게 된다 이거죠. 또 우리가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석유도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바닷가에 살더 있는 플랭톤들이 많이 떠 있다가 이것들이 바다에 가라앉아요.
사체가 되죠. 그럼 그것들이 눌려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눌려서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의 조건에 의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석유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에서, 생물체에서 만들어졌죠. 생물체에서 만들어진 이런 성분들이 유기물이 땅속에 다시 매몰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도 그렇고 이런 미생물도 그렇고 이건 다 땅속에서 뭘로 만들어졌냐면 화석화되었어요. 화석화되어서 만들어져서 나온 연료가 되기 때문에 석탄이나 석유를 우리는 화석연료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화석연료를 태우면은 많이 이용하면은 CO2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과거에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화석연료가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똑같이 0.03%로 유지되다가 산업혁명이 되어지면서 연료를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석탄, 석유를 많이 쓰고 지금은 더 많이 쓰고 또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모든 전기를 만드는 연료도 다 화석연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화석연료가 그래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증가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이산화탄소의 증가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지구온난화가 지금 일어난 원인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지구의 21세기가 끝까지 가느냐 마느냐, 인류의 장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금년에도 매우 더웠어요. 더워가지고 못 견딜 정도로 더웠는데 기후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어요. 예고를 했어요. 지구가 이산화탄소의 증가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30년 우리가 평균 온도가 14도라고 그랬죠. 30년, 40년이 되면은 이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갈 것이다. 평균 온도가. 지금 평균 온도 14도라고 그랬는데 그보다 2도가 올라가면 이게 지구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워져가지고 증발량이 많아서 비가 막 내려요.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게 되고 폭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 빙하가 녹아가, 지금 많이 녹았죠? 녹아서 내리는데 빙하가 녹게 되니까 바다 수위가 올라가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앞으로는 아마 20년이나 30년 후가 되면은 한 30cm 정도 바다 수위가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잠기게 되는 거고 지금 실제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이 호주 가까이에 있는 투발루라는 그런 나라는 이미 다 국토가 되는 것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바다 수위가 올라오니까 살 수 있는 면적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지구 온난화를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 이거죠.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들어갈 것이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과학자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IPCC라고 인터내셔널 그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인터내셔널 그다음 뭐 하나 단어가 있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IPCC 지구 온난화 지구 기후 변화 협약이 있죠. 그 협약에 과학자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있으니까 20년이나 30년이니까 지금하고는 별 문제가 없고 그때 가서는 과학자들이 다 해결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안이하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장래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권고를 막 하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행정가가 되어 있다면 여기 국장님도 오셨는데 이렇게 지금 변하게 되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서 기후 변화를 빨리 잡아야 되겠다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네. 예,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죠. 근데 더 지금 원인이 뭐라고 했죠? 대기오염입니까?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CO2의 증가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원인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만약에 행정가가 되었다 그러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발생을 적게 해야 돼요. 이것은 행정부 당국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돼요. CO2 사용을, 전기 소모량을 좀 줄인다든지, 좀 더워도 좀 참고, 자동차를 더 쓰고 싶어도 조금 적게 쓰고, 그게 바로 CO2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시민들이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시민단체 사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죠. 우리가 화석연료를 적게 쓰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지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예? 재생에너지. 물론 그러죠. 에너지를, 태양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태양발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고. 자, 이 도표 안에서, 이 그림 안에서 보면은 금방 또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데, 환경보전. 환경보전도 물론 크게 보면 다 그게 다 포함되는 말이고. 맞습니다. 식물이 역할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빼주는 역할. 이산화탄소를 적게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만약 식물을 많이 베어버린다든지 하면은 빨아들이는 역할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럼 대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심어야 돼요. 식물을 많이 심으면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갯골 주변에 잡초도 많이 있는데 이 잡초가 보기 싫다고 다 베어버리면 보기는 좋지만 잡초도 하는 역할이 있어요. 식물이어서 탄수화물을, 탄산가스를 빨아들이는 역할 뿐만 아니라 산소를 만들어내주는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잡초도 잘 관리하면 환경에 이렇게 보존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물질의 순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질소도 마찬가지. 질소도 아주 단백질의 중요한 공급원이, 질소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땅속에 많이 있어요?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 중에 질소가 80%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숨쉬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숨을 들어마셔도 질소가 들어가고 나와도 그대로 나와요. 80%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숨쉬는데 산소. 이 산소가 에너지를 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산소가 없으면 그대로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마지막 가시는 분들 체부로 뭘 해줍니까? 산소호흡기를 대주고 있잖아요. 연명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에너지를 내주게 하려고. 산소가 안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우리가 숨만 쉬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질소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걸 직접 이용하는 생물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뿌리옥 박테리아. 뿌리옥 박테리아가 콩과 식물의 뿌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질소를 바로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단백질을 만들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질소를 직접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화학 비료로, 암모니아나 요소 비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료를 만들 때 뭘로 만드냐면 공기를 잡아가지고 공기에 들어있는 질소를 뽑아서 암모니아나 요소 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질소 비료. 재료가 대기예요. 공기예요. 공기 중에 들어있는 질소를 뽑아서 암모니아나 이런 비료를 만들어내게 되고, 또 한여름에 햇빛이 쨍쨍 비치는데 막 소나기가 오고 번개가 치는 때가 있어요. 번개가 치는 때는 그때 뭐가 되냐면은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바로 암모니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여름에 번개 치고 막 그러면은 아, 농사가 잘 되겠다. 그렇게 바로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 들판에 나가서 번개 치는 날, 그 다음날 보면 벼가 아주 까맣게 되어 있어요. 파란 벼가 까맣게 되어가지고 마치 비료를 많이 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식물로 다른 이제 질소, 이제 콩과 식물 아닌 다른 식물. 식물에 비료를 주면은 이렇게 식물 속에 들어가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식물이나 이게 직접 대기 중으로 또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또 아까 김채성 군이 물어보더라고요. 저 녹조 현상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 이제 질소를 또 직접 이용하는 그런 생물이 있는데 박테리아 세균 조류 가운데 남조류라는 조류가 있어요. 남조류. 우리가 색깔이 남색을 띠고 녹색을 띠고 적색을 띠는 그런 조류들이 들어있는데 남색을 띠는 남조류가 아주 원시적인 그런 세포인데 지난번에 한번 세포가 핵이 없는 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생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단세포로서 세균이 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물이 있는데 바로 남조류입니다. 남조류. 이 바닷속에도 많이 들어있고 연못 속에도 들어있고 그러는데 이런 조류들은 공기 중에서 바로 질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번식을 해요. 그래서 녹색이 다 진해지고 남색이 나타나는 그런 물이 변해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도 질소를 직접 이용하는 생물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대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은 다시 식물 속에 분해돼 가지고 질소로 대기 중으로 나가게 되고 질소 비료가 산소가 없으면은 바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 버리게 돼. 이렇게 질소가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가 지금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그 양상은 이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이런 모양을 그림을 많이 보았을 텐데 이 그림이 보면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죠. 한해 동안에 한 해는 한 시기는 높아지고 한 시기는 낮아지고 하게 되는데 여름과 같은 때는 녹색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하니까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요. 그런데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식물의 잎사귀가 다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광합성 작용을 못 하니까 호흡 작용만 계속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더 증가되고 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산화탄소는 지금 360 내지 380, 400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런 예측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인류의 장래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산화탄소를 잡자 하는 게 아니면 전 세계적인 이제 국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운동 중에 또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물질의 순환에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 되는데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생태계의 구성, 구조는 무생물과 생물로 되어 있고 생물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되어 있고 또 그런 생태계는 어디든지 강이 되었건 바다가 되었건 산림이 되었건 두 가지 일을 한다.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는 물질은 순환되고 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생태계를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물질 순환이 잘안 된다든지 또는 에너지가 흘러가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환경 문제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생태계에 대한 내용 끝내고 이제 나머지 남은 시간은 물고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물고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오늘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고기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간단히 이제 서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물고기 이야기가 계속 나올 텐데 저도 여기서 해보게 되면은 막 중복이 되고 뒤에 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재미있는 부분은 좀 놔두고 이제 서론적인 그런 이야기만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일찍 끝내면서 우리 저 주무관님이 나와서 다음 주에 있게 되는 그 야외 실습, 현장 실습에 대해서 설명을 아마 해 드리도록 하는데, 실제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오는 우리 김영수 박사가 실제 쉬운 갯골에서 한번 채집을 했는데, 지금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물고기가 지금 살고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송사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송사리가 아주 3, 4cm 되는 적은 물고기입니다. 근데 그것만 나오면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실험 재료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물고기 문제를 하기 전에 우리가 물고기가 뭐냐 한마디로 한 줄로 설명한다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물 속에서 우리가 생태계 크게 육상 생태계와 수중 생태계라고 이렇게 말했죠. 물속 수중에서 아가미로 숨을 쉬고 다른 생물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가미로 숨을 쉬고 또 지느러미로 헤엄을 치고 있고 그리고 몸에 불애를 가지고 있고 다른 생물에는 없는데 불애를 가지고 있고 몸속에 비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척추동물, 척추동물을 우리는 물고기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 물고기에 대한 형태를 이렇게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도 한번 그림도 한번 그려보겠어요. 그래서 명칭이 뭐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습니다. 반드시 물고기도 코가 있어가지고 코로 냄새도 맡아요. 물속에서 연어가 바다로 멀리 갔다가 산란하기 위해서 자기 강을 찾아오잖아요. 동해안으로 그런다 그러죠. 찾아오는 이유는 어떻게 찾아오냐면은 냄새로 찾아와요. 코에 있는 냄새로 그 강의 냄새를 나가면서 냄새를 다 맡고 그 강에 가령 강릉 남대천이라든지 영곡천이라든지 또는 그런 하천의 독특한 그런 맛을 감지를 하고 신경세포에다 저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다로 저 북해도 북쪽 아라스카 가까이 가서 3, 4년 지내다가 찾아올 때는 다시 자기 강을 찾아오게 돼요. 그건 냄새로 이렇게 사람보다도 신비한 기능을 이런 물고기들은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가미 뚜껑이 있는데 아가미 뚜껑을 제치면은 이와 같은 아가미가 나오게 돼요. 이게 물속 사는 생물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느러미가 이게 다 일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지느러미를 등 지느러미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지느러미가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뒤에 또 배 쪽에 양쪽에 두 개가 쌍으로 배 지느러미가 있고 여기에 뒤 지느러미가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이 꼬리 지느러미가 있게 돼요. 물고기 종류마다 약간 지느러미 위치나 모양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물고기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은 한 개의 지느러미만 가지고 있는 등 지느러미와 뒤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는 한 개씩 가지고 있어요. 한 개씩 가지고 이들이 물속에 살 때 자기들이 몸의 균형을 이 지느러미로 움직여 가지고 균형을 잡게 되고 또 꼬리 지느러미는 앞으로 전진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또 짝지느러미라고 해서 쌍으로 되어 있는 지느러미가 가슴 지느러미와 배 지느러미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다른 동물들의 손이나 그리고 발과 같은 그런 역할이 가슴 지느러미와 배 지느러미가 하게 되죠. 이 갯골에서 볼 수 있는 대로 말뚝망두어가 있지 않습니까? 말뚝망두어 보면 기어다니죠. 기어다니는 것이 지느러미가 가슴 지느러미가 약간 여기가 살이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지느러미는 몸의 운동과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비늘이 이제 온몸에 들어있지만 대부분 붕어 같은 경우에 가운데 비늘을 보면은 줄로 나와 있어요.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옆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옆줄 비늘 하나 떼어서 보면은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이 구멍으로 뚫려져 있는데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물속에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그 신경이 여기에 다 달려 있어가지고 이 머리까지 신경이 머리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신경이 여기에 달려져 있는 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느러미를 보면은 여기에 그 막대기처럼 한 것이 있고 그 막대기 사이사이에 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조막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물고기의 종류를 분류하는데 이 지느러미와 등지느러미와 뒤지느러미의 숫자를 가지고 분류를 하게 돼요. 매우 비슷하게 되어 있어도 지느러미의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럼 다른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비늘의 숫자도 다 세워요. 가령 붕어나 잉어나 이렇게 되면 30개 정도 이렇게
4회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 숫자가 종류마다 다 일정하게 고정된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류하는데 매우 이 지느러미의 숫자와 그리고 옆줄 가운데 들어있는 옆줄의 숫자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아가미인데 이 아가미는 이 크게 두 가지로 이걸 세파라가 있고 세사가 있고 세엽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세엽에 보면은 색깔이 좀 붉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세혈관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혈관이 들어있어가지고 물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뽑아내는 역할, 몸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받아들일 때 여기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가미에서.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배출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혈관에서. 마치 사람의 허파에 모세혈관이 들어있죠. 그래서 거기서 산소와 탄산가스를 들어마셨다 빼냈다 하는 역할을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모두가 다 아가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미에서 하고 있고 물을 입으로 들어마셔가지고 여기에 보면 아가미 뚜껑이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는데 물을 마시면 거의 대부분의 물은 아가미 뚜껑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빠져나올 때 여기에 보면은 갈퀴처럼 되어 있죠. 이걸 아가미 안쪽에 보면은 세파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물 속에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호흡도 하지만은 물 안에 들어있는 플랭톤이라든지 먹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것을 여기서 걸러요. 여기서 걸려서 물은 밖으로 내보내고 여기서 물은 먹이는 창자 속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아가미가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 산소 O2가 대기 중에는 몇 퍼센트가 있다고 그랬죠? 20%가 있어요. 20%.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물 속에는 산소가 얼마나 들어 있을까요?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것 같다. 적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적을까요? 적으면은 반 그러면 한 10% 정도 물속에 있다. 예, 그걸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정확히 아시도록 공기 중에는 20%의 산소가 있지만은 물속에는 산소가 1%가 있어요. 1%. 그러니까 20분의 1밖에 안 돼요. 물속에는 더 녹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아가려면 산소가 매우 필요한데 물속에 산소는 매우 적어요. 매우 적기 때문에 이 산소를 바로 여기서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 산소가 조금만 떨어지면은 물속에 있는 산소가 용존 산소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산소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염이 되어도 물속의 산소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산소가 떨어지면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물고기 떼죽음. 떼죽음 봤죠? 아주 봄이 되면 현저하게 나타나요. 떼죽음이 연못마다 저수지마다. 그럼 봄이 되면 아까 말했던 조류가 발생을 해요. 물속에. 조류가 많이 발생하면 조류가 광합성 작용해서 물속에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는 빨아들인다고 그랬죠. 밤이 되면은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면은 산소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대신에 뭐가 나와요? 조류도 광합성 작용을 하지만은 빛이 없으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호흡 작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낮이나 밤이나 빛이 있어도 호흡을 해야 되고 빛이 없어도 호흡을 해야 돼요. 밤에도 쉬지 않고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이 산소가 나올 때는 괜찮지만은 낮 동안은 괜찮지만은 밤이 되면은 물속에 1% 들어있는 적은 산소인데 이 산소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새벽이 되면은 산소가 딱 고갈이 되어버려요. 고갈이 되면 그때 물고기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죽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산소 고갈로 또 조류가 이렇게 발생해서 산소 고갈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지난번 낙동강에 금강에 물고기 떼죽음이 났어요. 보로 만들어가지고 보로 만든 다음에 바로 보면은 거기 물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정체가 됐어요. 정체가 되니까 조류가 발생해요. 특히 녹조라든지 남조류가 발생해서 파랗게 되잖아요.
낮에는 광합성 작용을 하니까 산소가 나오지만은 밤이 되면 이들이 산소를 내지 않고 오히려 산소를 이용하고 또 탄산가스가 더 많이 나오고 산소는 이용하니까 빠져나가죠. 물속에 몇 퍼센트? 1% 들어있는 산소가 아주 적은데 그것마저도 빠져나니까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게 돼서 떼죽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 떼죽음은. 그래서 이 아가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속은 육지와 다르게 이 밀도가 매우 높아요. 우리가 대기 중에서는 막 걸어갈 수도 있지만은 물속에 수영장에 가서 걸어가려고 해도 잘 못 걸어가지 않아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약 800배나 높아요. 대기 중보다도. 그러니까 물고기도 살아가려면 그만큼 많은 힘을 받으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해야 되는데 물고기가 대부분 무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물속에서도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무거우면 가라앉죠. 바닥으로.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잖아요. 수영을 안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잖아요. 물고기도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니까 자기 몸을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속에다가 공기주머니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불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식도가 일부 변해서 주머니처럼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여기다 공기를 넣으니까 가벼워져요. 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물속에 들어갈 때 조끼를 입는 것도 공기를 넣어가지고 조끼를 입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물고기는 대부분 이런 불해를 가지고 여기다가 공기를 넣어서 자기 몸을 가볍게 하고 뜨고 만약에 물고기가 항상 떠 있을 수는 없고 깊이 들어가려면 이 공기 주머니, 불의 주머니를 축소를 시켜요. 크기가 좀 적어지게 되면 공기 주머니가 적어져가지고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고 또 뜨려면 다시 키우고 그래서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런 조절을 불의가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불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물고기에는 모든 물고기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늘 모양 아까 물고기도 나왔지만은 옛날 장군들 그 갑옷을 입을 때 그 갑옷 모양 보면은 비늘 모양으로 되어 있죠. 물고기한테 배운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껍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우 재밌는 것은 여기에 그 링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마치 식물의 나이트하고 똑같아요. 나이트하고 똑같아서 여기에 진하게 나온 부분이 있고 좀 성큼 엉성하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진하게 나온 부분은 가을에 겨울에 광합성 작용을 먹이 섭취가 좀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먹이 섭취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링이 좀 짧아지게 되고 봄이나 여름의 경우에는 이게 조금 양분을 많이 섭취하니까 링이 커져요. 이렇게 해서 이걸 자세히 보면은 되게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지역에서는 이러한 그 나이테와 같은 식물의 나이테와 똑같은 역할을 비늘에서 하고 있어서 나이도 여기서 추정을 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고기는 아까 척추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척추동물이라고 그랬는데 척추동물에는 어류로부터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게 척추동물이에요. 척추동물, 포유류에 이제 사람도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척추동물 그러면 가장 원시적인 종류가 이 어류가 되어지는데 어류만 하더라도 한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강으로 보면은 세 개의 클래스로 되어 있어요. 원구류, 연골어류, 경골어류. 우리가 흔히 대부분의 물고기는 다 경골어류입니다. 대부분이 경골어류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상어나 가오리 종류는 연골어류에 해당이 되어지요. 우리가 상어나 가오리 먹으면 뼈가 좀 물렁물렁하죠. 그게 물렁뼈예요. 이게 연골이죠. 연골. 그리고 대부분 물고기들은 딱딱한 뼈, 아주 가시와 같은 딱딱한 뼈가 경골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원시적인 물고기가 원구류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칠성장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칠성장어. 뱀장어 같이 생겼는데 입이 원으로 되어 있어요. 둥글게 되어 있어요. 빨판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동해안이나 이쪽에서 그 올라오다가 기생생활을 해요. 다른 물고기의 피부에 딱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살아요. 그런 종류의 기생생활을 하는 종류가 칠성장어인데 입이 둥글게 되어 있다고 해서 원구류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 여기에 보면 아가미 구멍이 있는데 7개가 있어요. 그
그래서 마치 별처럼 일곱 개가 보인다고 해서 칠성장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바닷속에서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많은 생물들이 만들어지다가 그중에 척추동물로 맨 처음에 나올 때 가장 원시적인 척추동물이 원구류예요.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지만은 그중에 남아있는 자손들이 원구류인데 모든 척추동물 중에서 제일 원시적인 제일 뭐 시조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제일 처음에 해당하는 이런 종류가 원구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연골류고 그 다음에 견골류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류는 아까 물속에서 산다고 그랬죠. 물속에서 사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어류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에 비해서 조금 더 어류보다 진화된 종류가 양서류예요. 양서류는 개구리인데 양서란 말은 양쪽에서 서식한다.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 산다. 그래서 양서류가 되어져요. 개구리. 개구리가 물속에서 올챙이가 돼가지고 다시 육지로 올라오는데 그래도 멀리 못 떠나고 물 가까이에 있어요. 물 가까이 있다가 육지로 갔다가 이렇게 양쪽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양서류, 엠피비아라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서 진화해 오는 거예요. 육상으로 진화해 오고 그 다음에 이보다 더 발달한 생물이 파충류, 뱀이나 도마뱀 같은 이런 종류가 이제 완전히 육지 생활에 적응을 해요. 그리고 알을 낳을 때도 이제 물속에다 낳지 않고 육상에다가 알을 낳아요. 육상에다 알을 낳기 때문에 맨 처음에 태반과 같은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생물이 파충류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물속에다 알을 낳으면은 개구리도 물속에다 알을 낳지만은 아주 편하지 않아요. 마르지 않고 습기가 있기 때문에 보호도 받고 물속에서 사는데 육상으로 와서 알을 낳으려면은 물이 없기 때문에 말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육상에서 낳는 파충류는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양수처럼 넣어서 알을 보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조류, 새도 역시 알을 낳게 돼요. 알을. 그리고 포유류도 훨씬 더 육상생활에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양수 속에 어린 태아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 양수가 바로 물이에요. 이 생물들의 조상이 바로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사람이 물을 좋아하는 것도 자기 고향이 물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바로 물을 좋아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러죠. 양수가 고향이죠. 자, 그런데 포유류 중에서도 다시 육상에서만 살지 않고 다시 바다로 내려간 포유류가 있어요. 뭐지요? 고래, 수달과 같은 이런 종류들은 다시 바다로 들어가서 육지에 살다가 다시 바다에서 적응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포유류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어류는 척추동물 중에서도 하나의 클래스, 문강, 목과 속종 할 때 어류의 원구류강, 연골어류강, 경골어류강 이렇게 해당이 되고 여기도 양서류강, 척추동물의 양서류강, 파충류강, 조류강, 포유류강. 조류는 주로 이제 육지보다도 공중에 적응하는 사는 공중 환경에 적응해서 살고 있게 되죠. 왜 우리가 물고기를 연구하는가? 또 앞으로 물고기를 연구해야 되는가? 뭐 이건 어떤 원칙은 없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물고기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수산 자원이다. 사람이 식품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국가적인 하나의 사업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어장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연평도 근해와 같이 매우 어장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지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다른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어업을 하게 될 때도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경제적인 자원이 되기 때문에 물고기를 보호해야 되고 또 물고기를 이용해야 되고 또 관리도 알아야만 우리가 연구를 해야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디다 알을 낳고 어떻게 뭘 먹고 사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자원을 이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물고기는 수중 생태계의 하나의 지표가 된다. 육상 생태계에도 많은 생물이 살고 있지만 거기에 포유류가 마치 막 지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물속에도 많은 동식물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크게 활동하는 생물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속에서는 물고기가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역할을 해요. 거기에 모든 걸 잡아먹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자기들끼리 조절도 하고 있고 그래서 물속 환경을 볼 때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느냐 이걸 보면은 그 물속 환경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생태계인가 하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생태계 조사를 할 때도 물고기를 가지고 많이 생태계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관상. 사람이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보는 재미도 있고 즐기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열대어를 가지고 지금 많이 관상으로 이용하고 있게 되는데 이 관상하는 그런 자료로도 굉장히 많은 물고기의 대상들이 들어있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관상어는 대부분 동남아라든지 아마존 지역이라든지 여기에서 대부분 이렇게 수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관상어가 되는 그런 자원도 들어있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개발을 못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금은 관상어 산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난 6월에 보니까 법으로 지정이 돼서 발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흥시에서도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관상어 부분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잘 몰라요. 관상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물고기의 기본적인 우리가 생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물고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게 되고 강의하는 내용 일부에 관상어를 지금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큰 사업이 아니라 젊은 분인데 이 관상어를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고 잘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 와서 다음에 두 번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를 가지고 오락의 대상, 낚시하는데 많은 인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뭐 이 시흥시 주변에 저수지도 보니까 주변에 낚시터가 많이 들어있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매우 우리 인간하고도 매우 관계가 되어지게 되고 이 낚시나 관상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물고기를 보면 매우 좋아해요.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채성 군은 바다 물고기를 기르고 싶다. 앞으로 그렇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고기 좋아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 물고기를 보면 우리나라 물고기 아주 미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기르면서 그 관리를 하고 수족관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가 비치하고 그러면서 연구도 하고 책도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게 되는데 이 스포츠 또 여기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가령 화천군이라든 여기에는 그 겨울철이 되면은 산천어 축제가 있고 할 때 아주 그냥 그 지역이 완전히 물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떠 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이런 연구의 그 사람의 본능에는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생물을 사랑한다. 우리가 개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토끼도 좋아하고 있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있고요. 하는데 이건 사람의 본능에 생물을 좋아하는 그런 본능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바이오필리아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 잠자리만 봐도 얼마나 좋아해요. 나비를 봐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본능이 있는데 물고기도 그런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재료가 되고 있어요.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큰 가시고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은 큰 가시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가시고기의 행동을 연구해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아까 서두에도 처음 서두에도 말했지만 일본의 생물학자가 박테리아가 아니고 이스트 효모를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지금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마 오늘 신문 보면은 1면 2면 톱기사에 바로 노벨 생리학상 받은 이야기가 나와 있게 되는데 그분도 바로 생물학자입니다. 생물을 좋아해가지고 오랫동안 그 부분만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다가 벌써 한 40년, 50년 이렇게 연구하다가 생리학상을 받았는데 앞으로
일본에서는 더 많은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만큼 30년 전부터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투자를 별로 그런 부분에 기초과학에 하지 않고 그냥 돈이 되는 부분만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결실을 기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24명의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 분도 과학 부분은 없어요. 자, 그래서 시흥시에서도 바로 눈앞에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흥 아카데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아카데미를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건 잘한 일이다. 시민의 품격을 높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앞으로 시흥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뭐 큰 가시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물고기도 생물학 연구에 중요한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물고기는 그냥 갑자기 생겨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수 백만 년, 수 십만 년 이런 세월에 걸쳐서 그 자리에 살아왔어요. 가령 우리가 갯골에서 물고기가 나온다 하면은 누가 인위적으로 거의 다 잡아 넣지 않는 이상은 갯골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마 만 년, 십만 년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가 그 도자기라든지 이조 도자기라든지 이것이 800년만 되어도 국보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이건 뭐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다 해서 깨져도 국보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자연에 나오는 동식물은 800년이 아니라 500만 년 그 이상 여기서 살아왔어요. 이 환경을 지키고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들이 지금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인데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시흥의 물고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존을 시킨다 하면 이게 바로 보물이죠. 보물. 그런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환경을 지키는 고유한 유전 자원이 여기에 들어있다. 물고기 속에 들어있다. 이건 국가적인 보물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 수백만 년 또는 수십만 년 걸쳐서 계속해서 그 환경에 적응해서 만들어진 유전자다 이 말이죠. 이 지역에서 갖춰내야 되고 만약에 이 지역에 고유한 종이 있다면 그만큼 더 중요한 자원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물고기가 사는 서식처를 보게 되면 물속이면 똑같은 물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은 민물에서만 사는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도 담수리 중에 민물에서만 사는 그런 종류가 붕어를 비롯해서 약 한 200여 종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만 또 사는 그런 종류가 있어요. 바다에 민물에 올라오지 못하고 염분이 들어있는 조건에서만 살게 되고 만약에 여기에 민물에 들어오면 살지를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만큼 염분에 대한 농도에 이러한 생물들이 매우 각자 좋아하는 염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바다 물고기가 우리나라에 약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종류가 한 1000종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종류가 해산어류죠. 바다에서 나오는 종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그런 장소를 기수역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바로 시흥 갯골이 민물과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기수역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중간에 들어있는 그런 지역은 염분의 농도가 변화가 매우 심하고 또 민물과 썰물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사는 그런 물고기가 따로 있어요. 어디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령 말뚝망두고를 비롯해서 많은 망두고 종류가 이 지역에 지금 살고 있게 되는데 이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물고기는 바닷물과 그 민물을 왕래하는 그런 종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종류들을 해유성 어류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강화성 어류란 말은 뱀장어같이 민물에 살다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 바다로 깊은 바다로 내려가요. 저쪽 필리핀 가까이 바다 깊은 해역에 나가서 수심 300m, 400m 되는 그런 바다 속에다가 알을 낳고 거기서 알을 부화시키면 어린 새끼가 돼가지고 하천으로 올라오게 되죠. 이건 이제 자기가 낳은
살았던 그런 하천으로 찾아오는지 못하는지 그건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하여튼 그 바닷가를 통해서 하구로 강 하구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보면은 실뱀장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실뱀장어를 찾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냥개비 같은 모양으로 하얗게 된 그런 뱀장어가 바닷속에서 부화해가지고 1, 2년 걸쳐가지고 올라오게 되고 바다 하구에 들어오면서부터 강 하류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올라오면서 커요. 크면서 색깔이 몸이 까무스름하게 변하게 되고 해서 한 5, 6년 지나게 되면 큰 뱀장어가 되다가 그것이 이제 알을 할 때는 민물에서 알을 낳지 못하고 반드시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바다에 가기 전에 이 기수역에 와서 이제 해수를 적응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걸 우리는 풍천장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기 몸의 온도를 조절하고 염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가 바다에 내려가게 되는데 이러한 그 물고기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까도 간단히 설명했던 것처럼 연어와 같이 알은 강에서 와서 나가지고 어린 새끼가 되어서 바다로 내려가요. 바다로 내려가서 저 북해도 위쪽 그 이제 감자카 반도 있는 그쪽까지 가서 알래스카 거의 가까이 가가지고 거기서 3, 4년을 살아요. 살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오는 연어가 있게 되는데 동해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게 어떻게 돌아오느냐 아까도 간단히 설명했지만은 냄새로 한다. 그럼 어떻게 그 냄새로 맡고 돌아오는 것을 알았느냐? 실제 실험을 해봤어요. 가까이 돌아오는 연어, 물론 표식을 하게 되죠. 나갈 때, 어린 새끼로 나갈 때 거기다가 꼬리 지느러미에 표시를 해줘요. 새끼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그것이 3, 4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그것들이 자기 강으로 돌아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면 그대로 돌아오는데 그걸 이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커가지고 오는 이 연어를 반은 코를 막았어요. 코를 막고 반은 코를 막지 않고 멀리 다시 바다 멀리에다가 다시 풀어놓아줬을 때 코를 막지 않는 것은 자기 강으로 찾아오는데 코가 막힌 것은 못 찾아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아 이건 냄새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고 아주 신비한 그런 기능이 이러한 물고기 은어도 역시 이제 회위성 어류의 가운데 되어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는 크게 담수 하천과 바다 하천 이렇게 아니 바다 생태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계곡에 산에 이렇게 비가 떨어지게 되면은 강물을 계곡을 이루고 이게 계곡이 떨어져서 나오는 그런 지대를 우리는 수원지대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아래로 이렇게 지나오게 될 때 추위대 급하게 이렇게 경사지에서 내려올 때 계류도 나오고 약간 흐름도 빨라지게 되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을 지나서 강 하류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강이 이렇게 구불구불 되어지게 되죠. 구불구불 되어지다가 바다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지역을 범람원 지역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시흥군이 해당되는 지역이 바로 범람원 지역이어서 홍수가 비가 많이 내리고 하면은 주변이 다 범람이 되어지게 되죠. 범람이 되어질 때 이것이 오히려 좋은 일을 이 주변에다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자원이 순환이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이런 계곡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쪽에 산맥이 있고 하류에 낮고 하기 때문에 계류가 잘 발달해서 이런 생태계가 발달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생태계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썰물과 민물이 왕래하는 지역을 우리는 조간대라 인터타이덜 존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리고 수심 200m가 될 때까지는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대륙붕 수역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나라 서해안은 전부 다 대륙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해안지역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어지는 그런 수역이 있게 되는데 대륙붕을 지나는 그런 수역은 원양이다. 그래서 바다를 크게 이 조간대 지역 그리고 해안지역 그리고 원양지역 이렇게 크게 구분하고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층은 수심 약 200m까지 햇빛이 들어오게 되죠. 생물이 사는데 햇빛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광합성 작용에서 뭘 만들죠? 양분을 만들어내죠.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우 양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물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 지역에서는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200m보다 좀 깊어지면 햇빛이 좀 적어져요. 점점점 적어지다가 1500m가 되면 햇빛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도 생물들이 사니까 양분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의 지역은 광합성을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깊은 바다에 들어갔다 생각 한번 해보고, 여기에 사는 생물들은 위에서 살던 생물들이 죽으면 떨어지잖아요. 이것을 먹이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아구 종류, 아구. 이런 종류는 바다 깊은 데 살고 있게 되는데, 아구는 입이 크고 이빨이 막 사납게 나와 있죠. 그게 먹이가 매우 중요한데, 먹이가 보기만 하면 꼭 먹어야 돼요. 이건. 그래서 입도 크고 거기에 관련되는 이빨도 막 발달하게 되고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아구의 등치를 덮이는 변해가지고 조그마한 먹이를 유인하는 장치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저 지느러미가 변형돼가지고 먹이가 없으니까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서도 낚시질을 하게 되죠. 자기 몸의 일부를 변형시켜가지고 바짝바짝 빛이 나면은 다른 생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걸 채먹고 잡아먹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그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특별히 몸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네. 담수 생태계가 왜 중요하냐? 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이유도 있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유도 있는데 거의 담수나 해수나 거의 비슷합니다. 바다나 하천이 들어있으면 기후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생태적으로. 그리고 영양분이 아까 물질이 순환된다고 그랬죠. 물질이 순환되는 그런 조건이 이런 물속 생태계에서 일어나게 되고 폐기물이 거기 들어와서 처리가 분해가 돼요. 희석이 되고 그리고 홍수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있고 지하수를 보충해주고 그리고 물속 생물이나 육상 생물의 사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유전 자원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정보도 이용하기 때문에 물 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 물속에 가까우면 식량 증산이 높아지게 돼요. 식량이 많아지게 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많아지게 되고 관계용수, 농사를 짓는 관계용수가 많아지게 되고 수력전기도 일으킬 수도 있고 강을 통해서 물을 이동을 시킬 수 있고 또 강이나 바다가 되면 휴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또 고용 창출, 일자리가 이 강이나 바다가 있게 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같이 강이 되었건 바다가 되었건 이런 생태계는 우리 인간의 경제활동과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개발하는 것보다도 이 있는 것을 조금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물이나 육상 환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표되는 생물을 보면은 그 환경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